방울들 다 흔들었고, 자, 언니네 집안, 유씨 집안으로 보면요. 여기는 분명히 단지를 모셨어. 조상님을 극진히 대우했던 집안. 그런 게 뜨고, 본인 답답하게 살았어요. 참 답답해. 할머니가 볼 때, 아우, 답답해 죽어.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그렇고, 참 복도 없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살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내가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모르니까, 맞으면 맞습니다 해주시고, 아니면 이러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그지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분명히 어디다가 초를 켰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왜 엄마는 거기 가서 안 빌어요?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해봤어요. 아니, 무슨 가서, 어? 아들이 해놓은 데다가 가서 초를 켜놨는데 거기 있는 신령님들한테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절 하는 게 뭐 그게 큰일이라고. 음식을 해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거 바라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들도 인생이 불쌍해. 본인들 인생이 불쌍한 건 왜 그랬냐면 예전에 빌었던 공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 공줄을 못 받아 먹으니까 본인들 인생도 힘든데 그래 나이가 이제 다 됐다 쳐. 그러면 내 아들은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서 빌어줘야지. 응. 혼자서 얘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응? 그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언니. 아 그러니까 언니가 키워도 어쨌든 그렇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배우자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게 맞는데 떨렁 아이만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어떡하겠냐고. 걔 머리 똑똑하다. 공부 잘해요. 크게. 공부 잘해. 네. 예, 공부 잘해. 걔 잘만 빌어주면요. 걔 진짜 좀 그래 태어난 건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다 하지만 분명히 똑똑해서요. 자기 길 잘 갈 거예요. 아주 영특하거든요. 경찰 되려고 합격했는데 이 길로 빠졌어요. 이 길로? 그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당 있다고. 근데 왜 아니래? 아니 경찰... 그거 뭐야 선배가 합격했는데 네. 지금 이거 사업 쪽으로 빠졌다고. 사업? 네, 이게 사업이에요. 평생 교육원. 아 평생 교육원 다닌다고? 네, 그걸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머리 좋잖아요. 경찰 쪽 본인이 뭐 원하는 그거야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아 경찰 쪽이 훨씬 더 낫었는데 걔는. 난 이 길로 빠졌어요. 그러길래 이게 모셨다는 소린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헷갈렸어. 그러니까 걔가 잘 되게 하려면 언니 진지하게 그렇게 빌어줬으면 훨씬 더 잘 풀렸겠지. 그럼 걔가 경찰을 하든 그 길로 갔을 건데 또 틀어버리잖아. 이런 식인 거야 언니. 그러니까 제발요. 어? 가서 절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내 새끼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요? 어? 하다못해 진짜 어? 하나님 모시고 가는 사람도 어? 내 새끼를 위해서 절을 하고 가거든요. 그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언니를 보고 있으면 어휴 저 답답한 거 어휴 저 답답한 거 잘 빌어갔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나마 언니가 그래도 아들이 좀 비는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 근데 엄마가 너무 부족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대주님 남편분 연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기운이 없다 소리 하지 않아요? 맨날 징징대죠. 기운. 근데 저보다 더 생생한 것 같은데요. 네. 언니가 오히려 더 훨씬 낮았어. 그전에는 언니가 몸이 많이 아팠을 거야. 무겁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바깥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거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 움직였어. 내가 근데 막상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야. 이게 진지게 언니 나왔어야 돼. 평생 일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빌어가면서 갔으면 언니가 좀 낫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조상님들이 와서 나를 대우해달라 나 좀 알아달라고 계속 치는데 언니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있으면 꼭 그렇게 뭐 굳이 뭐 찾아 안 다닌다 해도 아들이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잘 좀 빌었으면 좋겠다. 아주 잘 빌고 있는 것 같로 보여요 제 눈에는. 초도 초도 잘 켜져 있고 성심성의껏 빌어주고 있는데 엄마가 안 빌면 어떡하나. 무당이 빌어주는데 엄마가 안 빌어갖고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조상님들한테 본인이 비는 게 더 빠르겠어요? 제가 가서 비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쵸? 훨씬 본인이 비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빌어 가시면 손녀분도 잘 될 거고 언니도 문제 없을 거고 남편분도 놀지는 않아요. 계속 꾸준히 일을 하세요. 뭔가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자기 응?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기 용돈벌이 해가면서 손녀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 건강하게 크게 아프신 건 아닌데 요즘 좀 기운이 좀 없어 보이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언니도 오히려 언니도 건강상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귀가 좀 아프지 않아요? 이쪽 왼쪽 귀가 약간 조금 이면 같은 거 올 수도 있어요. 조금 조심하세요. 지금 안 아프더라도 여기 제가 언니 건강을 봤을 때 여기 약간 여기가 살짝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같은 거 조심하시고. 코로나 한번 걸렸어요. 편도선염 이런 거 이쪽 귀가 아파. 귀예요, 여기예요? 귀. 귀 쪽. 귀 쪽으로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거 이외에는 크게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그러시면 되고 뭐 소화 좀 안 된다. 소화가 좀 안 되는 거는 언니도 성질머리가 있대. 지승질에 지가 못 이겨갖고 팍 하는 게 있나 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그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잘 빌어가. 그것밖에 없어 언니. 그리고 애가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아들내미. 소송이 있다고요? 네. 무슨 소송? 같이 일하는 거에서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당한 게 아니죠? 당한. 거기다 돈을 줘야 돼? 아니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건 거잖아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한 게 아니라고.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한 거 같으면 바로 떴을 텐데 그거는 안 떴는데 받는다. 돈을 받아야 된다. 아, 보통 놈 아닌데? 잘못 걸렸는데? 여잔데요? 여자? 응? 여자라. 그러니까 내가 보... 그러니까 보... 미안한데 못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받는다고 지금.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볼 때는 그거고 그렇게 나는 받는다 소리가 안 나와.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줘야 되는 그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닐 거예요. 이래저래 다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길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착하잖아 이게. 그래갖고 그, 보통이 아니라서 이거 손으로만 얘기해봐요. 얼마 받아야 되는데. 손으로만 표시해요. 변호사가 한 이거는 받을 수 있다 그래. 천.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더래요. 여덟 장 못 받아.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여덟 장은 안 될 것 같고. 받는 소리 안 나와 언니. 열심히 해보세요. 받는 소리. 그래서 나는 저는 그냥 돈이 들 때에서 끝까지 하라 그러거든요. 영. 얽히고 섞인 게 너무 많은데 쉽지가 않은데 그 사람한테만 하나 딱 돈을 준 게 아닌가 본데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걸쳐져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 그 사람이 여기저기 핑계를 대는 거지. 이거는요. 각기 뭐 수강생들 수업을 안 시키고 뒤로 빠지면 얘가 대표니까 얘가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인 거야. 얘가 대표니까 얘가 다 물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걸려갖고 이게 복잡해. 쉽지는 않아. 단판을. 이 성격이 가서 단판을 줘야 되는데. 근데 또 가서 또 저기 할래도 또 나중에 또 뭐 지장이 있을까 봐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가서 단판 쳐야 돼. 내가 본인이? 아니 본인이. 아들내미가 가서. 우린 그냥 조용히 봐보라고. 조용히는 안 돼. 네네 그거 조용히는 안 될 거예요. 조용히는 안 되고. 기탈 있을까 봐 그냥 법으로 하라 그러고.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는 얘는 빠져나, 법으로 하면 빠져나갖고 다 만들어놨대. 근데 직접 본인이 가서 하면 된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가서 단판을 줘야 돼. 그러면은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는 법으로는 벌써 머리가 영특해서 다 만들어놨고, 그거, 그런 경우를 한두 번 해본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보니까. 법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지가 귀찮아서라도 이제 무식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게 가면 지가 힘들어서라도 쇼당이 들어온다 이거지. 한마디로 합의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거, 그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법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셔야지 뭐, 그쵸? 잘 비세요. 이달에 가게를 지금 도천동인데요. 성남으로 이달 말께 이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센터를요. 이달 말에요? 예. 네. 계약하셨어? 했어요. 지금 있는 가게가 이달 말일 기간이라 옮기고 싶다 그래갖고 딴 데 얻었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도천동에서 성남으로요. 도천에서. 섣불리 움직인 거 아닌가? 그래. 도천동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또 옮기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 계약이 끝났으니까. 근데 성남이라 성남. 도천동이 더 낫다고 가자. 너무 섣불리 움직였다는 소리 나온다. 그래요? 네, 도천동 괜찮지 않았어요? 자리 잡기가 한 2, 3년 걸릴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 보여요. 저 위치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아요? 저는 방에는 못 보고요. 주소가, 계약을, 주소가, 이걸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를 봐야지 알아요. 저쪽에서는 또 한 번 옮기는 게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뭔데, 빨리 움직였다고. 제가 했잖아요. 자리 잡으면 2, 3년이 걸려. 여기가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2년 후에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 2년 후에 옮기셨으면 더 낫을 건데. 근데 얘 하는 일은 이제 물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교육생들 교육시키고 또 실전에 가서 이러는 거니까는. 근데 좀 빨리 움직였다 소리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다 이 소리는 나오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잘 필요 가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미 계약을 다 끝났고 옮기기로 돼 있고. 근데 계약금은 그렇게 많이 안 걸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옮기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마음 먹었으니까 아마 지가 또 옮기고 싶어. 지가 옮기기 싶어 할 거예요. 싫은가 봐요. 거기가. 지쳤고 지도 많이 치여갖고 사람들한테 좀 치여갖고. 근데 깔아놓은 게 있는데 좀 아깝던 소리도 나와. 그래요? 조금은 버텼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나오니까. 이미 계약을 다 했고 뭐 옮기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옮기는 데가 옮기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나쁜지는 않는데 기간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금방 바로 이렇게 확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한 2년 정도 돼야 참아야 돼. 여기서도 그러면 한 3년째 돼야 그제서야 자리 완벽히 해서 거기서는 오래 버틸 수가 있지. 그럴 거예요. 판단 잘해서. 손녀분이 똑똑해서 지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 딸내미는 아들내미 딸내미. 손녀. 손녀. 네. 똑똑해서 잘 할 거예요. 나이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똑똑하다고. 걱정 없다고. 걔 때문에 살아요. 맞아요, 언니. 아들은 답답해도. 답답해도 어떡하겠어. 아들이니까 딸보다도. 아들은 답답해도 손녀가 잘할 거예요. 걔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걔는 걱정이 없는데 아들이 좀 답답해. 이사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빌어야 된다는 거지. 가서 잘 되게끔 해드려요. 그러면은 정말 틀려요, 엄마. 아들내미 혼자 빌는 것보다. 가끔 답답할 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산소에 같이 아들내미하고 가거든요. 그때도 갔다 왔거든요. 뭐 저 가평에 땅이 네. 옛날에 뭐 그 시세보다 비싸게 사기 맞은 거죠. 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오를까요? 주소로 대보세요. 서랑면 가평. 서랑면 선촌리 산 60-16 가평이요. 산을 샀어요? 예, 네, 임야요. 여기 뭐 하려고 샀어요? 뭐 묻어말라고? 여기 뭐 할 게 없는데? 아, 친구가 옛날에 그 땅 회사 거기 다녔는데 살아가려니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넘어가려니까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샀거든요. 땅을 갖다 땅 회사에서 왜 조각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할 게 없어 언니. 여기 뭐래? 거기 근데 지금 가금을 줘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뭐 거기 가서 해서 뭐 기도터로 만들고 그러니까 언니 돈 많은 재벌가들이 사가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면 어느 세월에 상업진이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러면 어느 세월에요? 그냥 이건 그냥 지고 있다가요. 그냥 손을 주세요. 언니 생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받을 건 없고 나중에 모르지 뭐 한 40년 50년 후면 또 하나 뭐가 들었으면 또 모를 테니까 그냥 손녀 유산으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뭘 어떡하겠어. 이거 지금 매매 내놨어요? 내놔봤자 아니요, 그냥 세금은 내고 있어. 응, 내놔봤자 달려도 산도 없어요. 이거 사기 전에 물어봐야지. 사기 전에. 아, 그런 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친구가 또 꼬시니까 어떻게 넘어가려니까 또 쉽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손녀 유산?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겠네. 근데 가 건물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되잖아요. 가 건물 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건 상업지로 여기는. 판정은 됐다 그러더라고요. 상업지로. 상업지래요? 아닌데요? 네. 그 토지세는 내고 있어요. 세금을. 세금만 내는 거예요. 세금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손녀 유산 하나 만들어줬다 생각하세요. 팔아먹어도 손녀가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 가시면 됩니다. 네.